제20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꿈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대회 현장 소식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동계 스포츠 축제 제20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시작된 대회는 역대 최다인 10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의 경기가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열려 모든 행사와 경기가 정상 운영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2004년 첫 대회 150명 참가를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20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10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동계 스포츠 최대 축제가 되었습니다. 동계 종목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역대 동계 패럴림픽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동계 체전이 밑거름이 되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동계체전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 다시 꾸는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동계 스포츠의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력이 향상되고 각자 목표한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수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동계 패럴림픽까지 이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 관광부 또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이 사회통합을 이끄는 90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